네, 저는 32살 직장 다니고 있고요. 자격증 합격해서 네, 합격 수기 남기게 돼서 네,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요 자격증은 아는 형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고,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이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수기를 남기게 됐습니다. 이번 19년도 1회차 시험은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었을 때보다 조금 점수가 한두 문제씩은 조금씩 더 잘 나와서 쉬웠다고 생각을 하고요.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한 달 보름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나름 또 다른 분들 치신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. 필기는 저는 굉장히 간단히 그냥 거의 다 대충 그냥 다 적은 스타일로 하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 너무 지치면 조금 포기하고 많이 보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. 김상현 교수님 수업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데, 처음에는 좀 외우는 방법이나 이런 거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시험 준비를 할 때나 시험을 칠 때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아서 좀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연소 범위가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뭐 1.8, 9점, 뭐 9.2, 뭐 2.5, 88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굉장히 외우기 좀 어려운 방식인데, 저는 또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, 그 뭐 투두리 부위라든가 그런 게 아직도 준비 끝난 지 좀 오래됐는데 기억에 남는 거 보면 확실히 수업 때 좀 유치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저도 뭐 기사 시험을 처음 쳐봤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하우나 뭐 이런 건 있지 않은데, 비전공자고 또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근데 좀 합격을 한 이유를 좀 찾자면 저는 조금 나름 절박하다고 생각을 했고, 사실 많은 시간 중에 공부를 준비한 기간은 서너 달 뿐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했었고, 좋게 생각하면 어차피 한번 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처음에 계획했던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1시간에서 2시간, 뭐 주말에는 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, 많으면 8시간 이렇게 공부한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, 다 지키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지켰거든요. 그런 게 조금 합격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. 사실 공부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